그 밑에 이제 그 한 줄 그 빗겨난 거는 그건 하머스님이 했고요. 인이 만약 치우쳐 닦으면 이제 선인 악인 이것을 만약 치우쳐 닦으면은 선을 닦든지 악을 닦든지 이렇게 이제 치우쳐 닦으면은 과가 그 결과가 두루 항상 하는데 모지람이니 공을 관하고 복을 짓는 것이 둘 다 다 어긋나 지내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을 닦든지 복을 닦든지 한 가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둘 다 어긋나 버린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야 원만하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둘 다 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하면 안 된다. 둘 다 다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한 줄 알고 착한 짓도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착해가지고 잘 살겠다 하는 방법보다는 나는 훨씬 더 쉽다고 봅니다. 훨씬 더 쉽다. 딴 사람들은 그 공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하는 데 힘이 드니까 와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나는 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치우치면 안 된다. 둘 다 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공을 관하는 것이 오히려 스승하다. 공을 관하는 것이 무엇을 인해 가지고 스승한 곳이 있는고. 망상은 제 앞에 나온 극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망상은 자못 무의 뜻이 없는 것을 인해서 넣습니요. 작복이 무엇을 인해 가지고 열등한 곳이 있는고. 리루는 실함이 유심의 친함이 있나니라. 이것도 이제 작복이 이제 그 열등한 것은 뭔고 하면은 있다 없다에 이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등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경스님 얘기, 보시하는 인연은, 실로 인천 유류지 과고, 아까 말하는 이제 그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유류에 가고, 유류는 이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무류가 돼야 이제 그게 안 없어지고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인연은 실로 인천에 유류의 과고 무의복덕은 범성을 모두 교화하는 공을 초월함이로다. 이 앞에 이제 무의복덕 이제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한다 하는 그 무의복덕은 범부다 성인이다 이거를 다 교화해 버리는 초월해 버리는 공을 이제 초월함이로다. 슬픔이라 유인은 비롯 거짓이나 버린 즉 공행을 이루지 못하고 무인은 비록 진실하나 이거를 헤아린다 캐도 되고 추측한다 캐도 되고 추측한 즉 성과를 증득하기 어려움이니 또 일러라 추측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때 어떤 것이 성제 제1인이 있고, 이 성제 제1이 이제 양변을 여여가지고 거기에서 자유자재 하는 그겁니다. 성제 제1인이 있고, 달마가 길을 당해서, 길을 당했다는 말은 이제 그 양무제를 만난 겁니다.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일찍이 바로 가르치시니, 그 자리는 확연해가지고 원래 양무제가 알지 못함이로다. 이거는 양무제뿐 아니라 부처님도 몰라 그 자리는. 부처님도 몰라. 양무제는 모른다 하는 거는 양무제는 이제 상대적인 입장에서 모른다 그랬고
부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거울 없이 자기 눈동자, 자기 눈동자 봅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그럼 도대체 불교를 공부한 도인이 아니고 모욕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럼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제 제일인이 꼭 하니까 확연 무성 성제라는 그런 말은 거기는 없다 해요. 그럼 당신은 그럼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도인이 아니냐. 그럼 당신은 누구 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 자리를 못 보는데 그런 개성이 있죠. 부처님도 못 보는데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모른다 한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달마심이 모른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절대적인 입장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몰라서 모른다 소리가 아니에요. 확연해가지고 원래 양무제가 알지 못함이로다. 보시로 환중은 이제 그냥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보배를 세상 가운데에 베푸는 것은 복이 평상보다 이제 배나 되고 이 평상은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거기보다 배가 되고 꽃이 이제 비단 위에 피니 가장 헤아리기 어렵나니라. 이제 비단 위에 꽃이 피어가 있으니까 꽃인지 비단인지 이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 말인데 이 말은 그 말은 그 말인데 이 말은 다 귀하지. 그중에 안 귀한 게 뭐 있겠어요. 그중에 어느 게 제일 귀하고 어느 거는 안 귀하고 그러면은 방금 보살 얘기했던 차별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당신만 유아독존이 아니거든요. 다 유아독존이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내가 중생이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나는 어릴 때 내가 강아지를 찾던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를 집안 사람이 툭툭 차면은 동네 사람도 같이 강아지를 차니까 차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천대해가지고 별로 대접도 안 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를 그렇게 천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존재는 이제 이 부처님이 발견한 그 이제 공이라는 그 세계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발견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존귀한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사람들은 모든 걸 상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부처님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한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또 비난하죠. 그래서 이제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러거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은 우리도 그렇게 본다는 거라. 그럼 자기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만일 그렇게 본다면은 이 지구상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싸울 일 없거든요. 부부 싸움도 그렇고 이웃 싸움도 그렇고 나라 간의 싸움도 그렇고 다.
근데 그 종기한 것이 뭘 갖고 이제 청산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공하다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알면은 그렇게 자기도 존귀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본다. 그걸 못 보고 차별심으로 보니까 자꾸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로 자꾸 보니까 이제 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맨날 어깨다 힘주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는 위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줄 알면은 정말로 이제 남도 존경하고 자기도 존경하고 정말로 자기 그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바꿔가지고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라고 그러거든 불교를.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희생하는 종교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한다 하는 사람은 그 시각으로 자기를 보면은 또 이제 이기심으로 이제 자기를 또 이제 보호하려고 들거든요. 그건 또 천안놈이라.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인지 이 공을 이해하면 이제 그 이해돼요. 그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기심으로 자기 혼자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자기를 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꽃이 이제 비단 위에 피니까 가장 이제 헤아리기 어렵다. 꽃이 뭐 비단 위에 피든지 뭐 겨울에 피든지 진흙에서 피든지 다 아름답잖아요. 다 아름다워. 진흙에 피는 것이 더 아름답지. 더 아름답다면은 또 분별하는 거지.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공황전에 부딪혀 이르니 가운데 나아가서 가운데라는 말은 이제 중도로 봐도 됩니다. 가운데 나아가서 공황전에 공황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원이 개공이다 하는 자리가 얼마나 이제 고귀한 곳인지 이분은 임금이 사는 집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공황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라. 우리 인간의 가치는 그 공에서 나옵니다. 공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상에 공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 아까 이제 장자에서 말하는 무심. 무심도 있다고 보면은 공황전이 못 돼요. 있다고. 근데 이제 전변설 정교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교에서는 알야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 인도 바라문 같은 데는 브라만이라는 그런 이제 큰 진리체가 자연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오면은 이제 태극 무국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든 존재에 보편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에 보편되어 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 보면은 그 공이라는 것은 하느님한테도 있고 알야신에도 있고 도교에서 말하는 태극 무국에도 있고 힌두서 말하는 브라만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얘기할 때 하나님 부처님, 공자 부처님, 노자 부처님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다 부처님인데 뭐.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있거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걸 색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이름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름 상관없어요. 뭐 부처님을 하면 어떻고 하느님을 하면 어떻고 뭐. 하느님을 하면 어때요? 아무치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름에 매달리지 말아라. 금강경이 계속 거기 나오거든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삶아되지 이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왕, 이 공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가치 있든 임금이 사는 집에 다 비교한 거예요. 공왕전에 부딪혀 이르니 노주 등농이 다 빛을 놓음이로다. 빛을 내미로다. 노주 등용은 여기입니다. 요거요. 내 맨날 손바닥 손등 이 노주 등용. 이걸 또 이제 뭐 체니 용이니 뭐 살이니 활이니 뭐 형상이니 본질이니 이렇게도 이 얘기를 수천 수만 가지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말한 노주 등용으로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주 등용도 맨 그걸 설명. 그러니까 노주 등용이 다 빛을 놓는다. 보물로 보시하는 인연은 복 가운데에 또 스승한 것이고 보배로 보시하는 인연은 복 가운데에 스승한 것이고 또 무의로 공한 줄 알고 보시하는 그 복덕은 스승한 가운데 또 스승한 것이다. 이게 최고로 스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 보시함에 마음이 주함이 있음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또 무의함에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의함에 또 아르마리가 오히려 남아 있으니 이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 보물로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에 주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보배로서 보시하면서 또 마음에 주함이 있고 또 이제 무의한다 하면서 그 아름마리가 내가 무의가 됐다 하는 아름마리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주하면 안 돼. 아름마리가 오히려 남아 있으니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 갇히니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 갇혀 버리면은 천하가 깜깜해진다. 빛이 안 나온다. 반야가 안 나온다. 그와 같아요. 산하, 대지 산하가 빛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하 대지가 이제 빛이 없어진다. 보물로 베푸는 마음에 주함이 없고, 이 보물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그 마음에 주함이 없고, 내가 줬다는 생각도 없고, 보물이 귀중하다는 생각도 없고, 누구한테 줬다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함이 없고, 또 무의함에 또 아름마리가 없어지니 내가 이제 무의에 들어갔다라든지 내가 무의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아름마리가 없으니 밝은 해가 허공에 그렇게 되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밝은 해가 허공에 탁 나와가지고 이 우주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나 같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눈에 부딪히면은 청정한 물건이 아님이 없다. 그렇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청정하지 않은 게 없어. 똥도 청정한 겁니다. 똥 더럽다 하는 건 우리는 분별심이에요. 같은 누른 거라고 똥은 더럽고 금은 누르는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공한 줄 알면은 똥이나 금덩어리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똥덩어리를 농 안에 집어넣고 또 금덩어리를 밭에 갖다 빌어주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쓰는 거는 분명히 구별해서 지혜로우니까 쓰는데 다 쓰는데 그런 분별심은 절대 안 한다요. 저그마 적은 대로 크마 큰 대로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보면서 적절하게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습니다. 청정색이 아님이 없음이로다. 이러한 즉 지혜가 깨끗해짐에 그림자가 바야흐로 밝으니 우리 본래 그 자리가 깨끗해 본래 무일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도 이제 함께 굉장히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마다 어떤 일이든지 무예함을 얻음이로다. 방금 내면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예가 안 되죠.
무예가 돼야 되는데 무예가 안 돼요. 그런 분별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무예가.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정성 살고 벼슬 높은 거 하다가 낙향하면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지대로 안 된 사람은 이제 정성이나 장관하다가 집에 오면은 절대 일 안 하죠. 근데 지대로 된 선비들은 이제 벼슬 살 때는 또 그렇게 살고 또 낙향해서 시골 돌아와서 살 때는 농사 짓고 살거든요. 이런 얘기가 서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벼슬 떨어졌다고 뭐 금방 건강해지고 단명해지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나 그 자리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좋고 이렇게 안 봐. 똑같이 보는 거라. 같은 자리로 보고 높낮이가 없어 그분들은. 또 좋고 나쁜 것도 없어. 그때그때 행편에 따라서 농사 짓게 되면 농사 짓고 또 이제 벼슬살이 하면 벼슬하겠죠. 자유자재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 그래서 여기도 일마다 무예한다. 걸림없이 일한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공한 줄 알면.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어떤 거는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은 나쁜 일이고 어떤 것은 좋은 자리고 어떤 것은 나쁜 자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은 이제 무슨 주지나 뭐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오히려 귀찮다고 막 보따리 사가 도망가고 뭐 안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